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팬제입니다. 캐나다 횡단 여행 이틀째 처추 주립공원을 떠나 레이크 슈페리어 주립공원에 있는 캠핑장으로 갑니다. 레이크 슈페리어는 북아메리카 오대호의 5개 호수 중에서 가장 크고 넓고 가장 깊습니다. 또한 전세계의 담수호 사이에서도 그 위상이 대단해서 면적은 최고이며 부피는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슈페리어의 북동쪽 해안을 끼고 자리 잡은 레이크 슈페리어 주립공원은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넓은 주립공원으로서 서울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상상력으로도 미치기 어려운 아주 넓고 깊은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두 개의 캠핑장이 있는데 인기가 많아서 자리 차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자리가 없어서 어디서 자야 하나 고민고민하며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들락거렸었는데 누가 취소를 한 건지 암튼 정말 운 좋게 제가 머무려고 하는 딱 그 날짜에 딱 하루 딱 한 자리 빈 곳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잽싸게 예약을 마친 보물 같은 자리였습니다. 널찍했던 처추 공원에서 있다가 오니 처음엔 에게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자리가 협소해 보였는데 어차피 좀 차박을 할 거라서 차 한 대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충분했고 옆자리와 프라이버시도 잘 보장되었고 또 나무 사이로 슈페리어 호수가 살짝씩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달려오느라 고생했으니 일단 라면을 끓여서 배를 채웠습니다. 슬슬 산책도 하면서 호수 구경을 하러 나섰습니다. 이 캠핑장이 왜 인기가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대호 중에서 미국 땅에 있는 레이크 미시간만 제외하고 4개의 호수를 다 가봤는데 어차피 눈에 담을 수 있는 크기에 한정이 있어서 가장 크다 깊다 어쩌다 해도 시각적으로 그 차이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슈페리어는 뭔가 남다르게 압도하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깊은 산에서 전기가 흐르듯 깊은 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있는 듯 싶었습니다. 물빛도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푸르고 숨쉬는 공기 가득 담겨져 있는 청량한 물기가 내 가슴도 마음도 머리도 맑게 씻겨주는 듯 했습니다. 문득 이렇게 가까이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고작 하루 머물면서 정신없이 스쳐 지나며 제대로 마음도 주지 못하고서는 저 먼 곳에는 뭐가 있기라도 한 듯 서둘러 저 먼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야만 했을까요? 가까이 없는 것이 저 먼 곳에 가면 있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이곳과 제가 도달하려는 그곳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캠핑장 바로 옆으로는 제가 달려왔고 또 앞으로 달려가야 할 캐나다 남북 횡단도로가 달리고 있는데 소음이 방해가 된다는 많은 후기에도 불구하고 전 차에서 자서 그런가 소음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달간의 일정이라 여유 있을 듯 싶지만
막상 혼자서 4-500km씩 낯선 길을 운전하고 낯선 캠핑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씻고 먹고 정리하고 등등의 작업이 뭔가 바쁘게 돌아가서 여유를 갖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근처 슈퍼를 찾아 먹거리를 사는 것도 꽤 시간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로키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챙겨간 라면과 인스턴트 카레나 국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되돌아보며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야 했을까 반성도 되며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여행을 하게 된다면 한 캠핑장에서 적어도 이틀은 묵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